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상징, 왕실장으로 군림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제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재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최순실은 모릅니다. 답변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리틀 김기춘으로 불리며 떠오른 실세 중의 실세,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오늘 검찰에서 이들은 국정농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 두 사람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렇게 청와대 자료가 최순실 씨에게 전달된다.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직무 유기를 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을 함께 농단한 공모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사권을 무기삼아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가 세월호 수사에도 손을 뻗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국정운영의 수수께끼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통해 조금씩 풀리고 있다. 몰랐거나 감추거나. 엘리트 출신 법조인 김기춘, 우병우의 국정조사 막후개인, 그 실체를 추적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의 행방에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국회 입법조사관들이 출동했다. 이곳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의 집. 두 사람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사실상 잠적 상태인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전달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안에 인기척이 지금 안 느껴지고 저희가 주민 대본은 안에 있다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인기척이 없고 안 나오니까요.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국회 조사관들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한 채 허탕을 치고 말았다.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는 우전수석. 우병우 씨 전혀 보신 적이 없으세요? 아, 우린 모르죠. 아, 우린 몰라요. 왜냐하면 차 타고 각 들어갔으면 우린 몰라요. 지금 그래요? 그래도 뭐 CCTV나 이런 거 보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아, 사람을 모른다. 아, 계속 비어있는 상태예요, 네. 집이? 아, 최근에요. 언제까지 계셨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더 이상 모르죠.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불출석을 하고 있는 셈. 교묘하게 법을 피하는 우병우 전 수석의 행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같은 시간,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우 전 수석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우병우 등 3인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불출석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중 그 누가 이들의 불출석을 자유이자 권리로 인정하겠습니까?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행태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급기야 시민들은 직접 추적에 나섰다. 온라인상에선 제주도, 부산 등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전현직 의원들과 시민들의 참여로 모인 현상금은 천만 원을 훌쩍 넘었다. 거세진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든 걸까? 우 전 수석은 한 언론사를 통해 5차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법망을 피해가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출석 의무는 이제 그 출석하라고 하는 그러한 소환장을 이제 본인이 받아야지만 의무가 성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를 수령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그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서 그 국회법상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속 피해 다녔던 것인데. 청와대의 민정수석은 법률 미꾸라지라는 오명을 얻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어쩌다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걸까? 그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언론은 1,300여억 원에 달하는 우 전 수석 처가의 땅을 넥슨이 고가에 매입해 경제적 이득을 안겨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의혹은 줄줄이 터졌다. 우 전 수석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 돈을 통신비와 접대비 등으로 썼다는 횡령 혐의와 고급 승용차를 회사 차로 등록해 가족이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배임 혐의도 거론됐다. 의경인 아들의 병역 특례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언제 우병우 수석 아들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날 면접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시니 그랬더니 공무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어디 근무하시니 그랬더니 대원이 좀 머뭇머뭇했습니다. 이제 밝히길 좀 꺼려한 그러한 머뭇머뭇하길래 제가 빨리 얘기해라. 어디 근무하시니 그랬더니 이제 민정수석으로 근무한다 해가지고 그 뒤로 그대로 계속 이제 나머지 10명 정도 이렇게 봤는데 예, 이번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더라. 다른 사람은 뭐 전혀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예,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북악 스카이웨이 길이 굉장히 코너가 많고 요철이 많습니다. 근데 초보 운전이나 뭐 좀 약간 운전이 서툴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그다음에 코너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른 대원하고 네. 비교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결국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측근 및 수석 비서관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내사 대상에 올라 두 건의 감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우병우 전 수석의 비사실은 무엇이었나요?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 기소 내용 이렇게 말씀을 간단히. 저희가 감찰했던 내용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비위였기 때문에 그 아들의 병역 특혜 부분하고 그 개인 그 가족 기업이라고 하는 정강에서의 횡령권 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찰을 진행했었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의뢰로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압수수색 끝에 확보한 우병우 전 수석의 휴대폰은 아무런 통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이른바 깡통 휴대폰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역공을 맞았다.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됐지만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사퇴 요구에도 버티기로 일관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각인된 우병우 전 수석의 얼굴.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민정비서관 가실 때 최준수 씨요. 그는 단 한마디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게다가 팔짱을 낀 모습의 이 사진 한 장은 황제 수사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공작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칼날이 전혀 작동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때 뭐 조선일보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이 모든 걸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사검사가 절절되고 이게 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 그 하나로 이 검찰의 현 주소 권력에 대한 검찰의 반응과 자세를 다 읽을 수 있는. 우 전 수석은 앞서 언급된 개인 비리뿐 아니라 국정농단 묵인 혐의로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검찰 앞에서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그의 입장이 궁금했다. 변호인조차 사무실을 며칠째 비운 상태. 그런데 오늘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우 전 수석이 변호인으로 보이는 이와 함께 대책을 모의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만 20세의 나이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 그리고 민정수석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우병우. 지인들은 그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제 기억에는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검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었고 조금 그 제가 받은 인상은 그 사법시험 조기 합격해서 그 검사가 된 다음에 출세하겠다 목표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는 그 이렇게 부드럽고 인화력이 좋고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가 많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좀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중심적이고 고압적이고 그 목에다 힘주는 친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수사력을 인정받아 특수통으로 활약해왔던 그는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되게 똑똑하죠. 되게 명석하고 똑똑했고 욕심도 많았고 업무 능력은 정말 탁월한 걸 그렇게 인식은 그렇게 됐죠. 예. 40대 이른 나이에 민정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진급한 우 전 수석. 하지만 이런 뒷배경에는 처가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의 처가 소유인 삼남 개발은 기흥 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 400여억 원으로 공직자 재산 1위를 기록할 만큼 막강한 재력을 자랑하는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최순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의혹은 점점 커져갔다.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 그 우병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민정비서관으로 김기춘 실장께서 그때 스카우트하신 겁니까? 아 민정비서관 들어올 때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하고 한번 의사 확인하라 해서 제가 대면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병우 장모와 최순실, 차은택 이렇게 골프를 치신 적이 있는데 결국은 최순실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병우 그런 사실은 전 전혀 몰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네. 예.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심을 살피고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인사권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또는 세상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잘 알아서 그것을 이제 국정에 반영시켜 나가는 소통의 핵심 창구 역할이라는 것이 민정수석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5대 권력기관을 통해서 대통령의 생각과 대통령의 권력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 데서 근본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사법부에 존재하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금 검찰 국정원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특별수사팀장 이미 얘기했고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당과 언론에서 거론된 우병우 사단. 취재 결과 우병우 씨가 민정수석 재임 당시 검찰 요직에 앉은 검사들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우 전 수석과 대학 시절부터 막역했다는 최모 검사는 공안 경력이 없는데도 국가정보원 2차장으로 발탁됐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국 안태근 국장 역시 우병우 사단으로 꼽힌다고 한다. 지금 법무부와 검찰에서 LCT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보고한 바는 없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검찰국장은 뒤에 계신데 그 보고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뭐라고? 기억이 없어. 야. 기억이 없다고요? 야 참.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게는 기억이 없다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보고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요? 본인이요? 제가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작진은 검사 출신인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이들의 인사 이동을 살펴보기로 했다. 대검차장 이거는. 이거는 대단히 좋은 자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인사도 많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 검찰 내에서 인사하고 많이 관여를 하는 게 물론 이제 정점은 법무부 장관인데 대검찰청 차장 검사라는 자리는 차기 총장을 바라보는 요직 중의 요직이죠. 강 변호사는 검토한 대다수의 자리가 검찰 내에서 상당히 요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모든 정보를 다 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범죄 정보 기획관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범죄 정보를 이제 정보 보고를 해요. 검찰 내 국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각종 정보를 우 전 수석에게 제공했다는 의혹. 과연 사실일까?
근데 여기 범죄정보 기획관은 저기 뭐 민정수석 쪽에서 관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저희 쪽 여기 총장님이 직접 이렇게 곁에 두고 하는 자리라서 총장님 뭐 인사청문회 준비도 하셨고 하시면서 이제 예, 그 인사 기간에 맞춰서 이제 예, 범죄정보 기획관으로 오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병우 수석하고는 뭐 전혀 뭐 예, 연관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예. 우병우 민정수석이 물러난 이후에도 검찰에 대한 눈초리는 여전히 따갑기만 하다. 하지만 검찰 측은 제작진에게 보낸 답변을 통해 인사는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예, 뭐 특히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우병우 사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갖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예속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는 데에 그 어떤 객관성을 띄지 못하고 그 권력의 입맛에 맞게끔 한다 하는 비판을 많이 받게 된 거죠. 검찰이라는 조직이 기본적으로는 정권과 밀착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권에서 그 검찰을 컨트롤하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때는 검찰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검찰의 스노이보들이 진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들어오고 나서 철저하게 검찰을 통제했고 검찰의 수뇌부도 그거에 맞춰서 함께 발걸음을 맞춰갔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우병우 전 수석이 지키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 전 수석이 세월호 관련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해경구조정 1, 2, 3정. 검찰은 수사 초기 해경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당시 민정비서관인 우 전 수석 측이 이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것.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통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등 각종 사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을 통해서도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비난 여론을 막아보고자 몸을 던진 홍보수석.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이 공개한 녹취록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아,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좀 그 해경 갖다 막 두둑이 패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결론지도 아니고 말이야. 이 앞에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압박은 검찰로도 이어졌다.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해당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오늘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PD수첩은 수사팀의 한 검사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수험했을 때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뭐 많이 이걸 좀 했나 봐요. 저는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청와대라는 데가 세월호라는 사건이 터졌는데 이거는 검찰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줄 상황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위독한 사건이면 저도 생각이 다른데 해경 한 사람과 구출하려고 한 해경 경장 구속해야 한다고 하고 그쪽에서는 해경을 구속하면 국가 책임이 되지 않느냐 해경이 잘못한 걸로 되니까 해경을 처벌하지 말라 구조 못한 것 가지고 처벌할 것 같으면 뭐 119 소방대원들 불 끄러 갔다가 사람 죽으면 다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명분이 있는 거죠. 이런 측의 어떤 명분 싸움인 거죠. 어지간히 들어보고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알아서 해라 하는 건데 그걸 끝까지 고집을 세워서 결국 구속 못하고 기소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검찰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인사 권한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민정수석이 그래서 힘이 센 게 그 인사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민정수석이 뭐 검찰에 뭐 비위 사실을 정보를 많이 갖고 그걸 갖고 뒤라 이런 거는 상상이 안 돼요. 하지만 검찰이 그렇게까지 개인적인 비리가 많은 조직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인사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만약에 검찰 개혁 얘기를 한다면은 이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거를 원칙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결국은 검찰이 청와대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올라선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다고 한다. 우병우 라인, 예, 그 부분이 이제 규명해야 될 부분인데 가장 비근한, 가장 뭐 대표적인 사건은 이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겠죠.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을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정말로 제대로 얻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2014년 11월 세계일보는 최순실의 당시 남편 정윤회 청와대 인사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일명 정윤회 문건으로 같은 해 1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공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이제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문건을 지라시에 불과하다며 일축하면서 사건은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가 아닌 유출 경로에 맞춰졌다. 그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들어가서 조사받겠습니다.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경정이 유출한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게 청와대 측에 강한 압박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 날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것. 결국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에 부담을 느꼈다는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영장이 기각돼서 석방이 된 뒤에 당일날 아침에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제 사무실에 찾아가서 만났는데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었습니다. 당일날 오후에 아마 제 기억엔 사망하기 한 15분, 20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장 기각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와대라는 공간에 최경희는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반출될 때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국기문란, 발본색원, 엄단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변호인은 뭐 내가 처벌받는 거 내가 지급하는 거 아닌데도 변론을 하면서 부담감을 느꼈는데. 최경희의 유서에는 자신이 싸울 수 없는 상대와 마주하고 있다는 공포와 억울함이 담겨 있었다.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담긴 세계일보 공격방안, 명예훼손, 세무조사, 이 메모는 실제 수사로 연결됐다. 그리고 문건 유출자를 문책하라는 회의 내용은 관련자를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으로 행해졌다. 수석회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대로 실제 수사가 진행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검찰은 보도가 된 지 2주일도 안 돼 문건이 허위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날 검찰에 출석한 정윤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습니다. 비선실세 의혹을 받은 그는 오히려 당당했다. 십상시 모임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한 정윤회의 언동 관련 내용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정윤회 문건엔 최순실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 문서 안에는 말 그대로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회고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윤회보다 더 센 막후 실세 대통령보다 어쩌면 더 높은 지위에서 호가호위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이 정윤회 문건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체 수사 역량의 한 2할 정도만 이 십상시에 대해서 할애를 했고 나머지 8할은 어떻게 이 정윤의 문건 같은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느냐라는 그런 유출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국정농단의 배후엔 또 다른 거물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자랑해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왕실장, 기춘 대원군이라 불리며 박근혜 정부의 서열 2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국정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가 청문회에서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여전히 최순실을 모르십니까? 모릅니다. 그날 오후에 머리를 하셨다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네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김 전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40년을 정권에 충성을 다해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는 박근혜 정권 초기에 사실상 모든 것을 장악했다라고 인식이 돼 있었죠. 그리고 왕실장으로 불리면서 대통령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고 특히 이제 사정기관을 장악했다라는 겁니다.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과 국민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지 않은 불통의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었지 않았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헌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유신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해 대통령 영구 집권을 위한 수단이었다. 그는 그 공을 인정받아 법무부 인권옹호과 과장에 오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는 그냥 1인 장기 독재 체제가 갖추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제 모든 위반을 김기춘 씨가 했다. 그래서 그 김기춘 씨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자기 동기들보다 2년 빨리 계속 진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검사장 진급 순서가 아닌데 검사장으로 제일 먼저 진급을 했습니다. 30대에 이제 대공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의 대공 수사국장이 됐던 것이죠. 중앙정보부는 학원 침투 간첩단 2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이 대공 수사국장을 하던 당시 수많은 간첩 사건이 일어났다. 1975년 11월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제1교포 유학생 간첩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제1동포 유학생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것. 국회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 잠입 암약에 오던 국회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하여 후속 송치하고 관련 용의자를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1동포 유학생과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대학생들도 붙잡혀갔다. 한국신학대학 선후배인 그들은 간첩활동과 반공법 위반으로 모두 옥살이를 했다고 한다. 중앙정보부 김기춘 씨가 구상했던 것이 납북 어부들, 이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1동포 학생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거. 이 두 가지를 기획을 했죠. 이걸 통해서 유신헌법에 대한 학생들의 운동을 잠재우고. 영문도 모른 채 낯선 곳으로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는 피해자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아주 기교있게 때려. 그때 고막이 나갔고 이 앞니빨이 나갔고. 한쪽 눈을 실명을 했고. 아 그래요? 한 눈은 또 뭐 한 눈 가지고 펴서 사는데. 우리들이 죄가 없다는 걸 왜 모르겠냐고. 자기들도 실토해요. 그 수사관들도. 뭐라고? 뭐라고 실토하냐면 국가를 위해서 한번 좀 그 군대 한번 갔다 오시면 찾자. 간첩, 간첩 방조죄라는 죄명으로 옥살이까지 해야 했던 그들은 재심을 신청했다. 40년이 지난 지금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서울 고등법원은 이들이 고문을 당했고 간첩 활동 증거가 없음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네. 아,
세 명이 전부 다 무죄가 선고돼. 예, 무죄 받았어요. 예. 41년 만에 무죄 받았어요. 예. 아, 어떠세요, 심장님? 아, 저 날라갈 것 같죠. 네. 예. 40년 만에 자유를 느낀다는 제1교포 간첩 사건 피해자들. 제1교포 유학생 간첩 사건 당사자 중 현재까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조작된 간첩 사건의 피해자다. 하지만 수사 책임자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정권이 바뀌어서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권력의 중심에 다시 굳건히 자리를 잡은 것, 그리고 삼선 의원까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 1992년 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당선을 위해 관권 선거 개입을 논의하고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위기에도 김기춘은 불사조처럼 살아났다. 이 김기춘 씨가 그 초원 복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했던 말은 그 대표적인 게 뭐 00년이 저기 관권 선거를 해라. 관권 선거를 해도 뭐 누가 당선된 뒤에 누가 뭐 우리를 건들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우리가 남이냐, 남이가라는 말을 하면서 부정선거냐 이냐의 본질인데 그 사건은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도청한 것만이 문제가 돼가지고 도청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죠. 법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국민의 법감정이나 대다수가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던 날. 이날 역시 김 전 실장이 등장한다.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김기춘.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네. 지금 박관용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정. 그는 탄핵안이 통과되자마자 그날 오후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안을 접수했다. 그는 헌재에서 탄핵 기각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노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국민 사과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것이 사과 아닙니까?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정부나 대통령이 잘못하면 비판하고 경우에 따라 탄핵하고 하는 게 국회에 주어진 권능입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잘못하는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고 비판받아야죠. 그리고 역대 최고령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돌아온 김기춘. 대통령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국정 장악력을 앞세운 비서실장의 통치 스타일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비서실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자 장 표시에는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내용들이 눈에 띈다. 이념 대결 속에서 생활, 갈등 속에서 전사적 자세 지니도록 가치 중립적 타협 화합은 없다. 언론, 야당 폭로전 선제적 문책 탄핵. 유신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경직된 사고관은 사법부 길들이기 형태로도 나타났다. 업무수첩 곳곳에 사법부 인사에 개입한 정황 또한 포착됐다.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룡화됐다.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길을 들여야 한다. 비위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 내정자 발표의 과정. 이번 기회에 놓치면 검찰은 향후 3등 난망. 사법부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있어버리면 이게 판결 자체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생명은 사법부의 독립성입니다. 결국은 간섭을 했다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그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왕조국가하고 다른 바가 없죠.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사찰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사찰 증거를 공개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뭐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뭐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 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뭐 예를 들면 관용차의 뭐 사적 사용이라든지 두 건의 문건이 사찰 문건이 된 겁니다. 국정농단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이 제출한 해당 문서는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사를 하면 나타나는 워터마크가 증거라는 것. 2014년 당시 정윤의 문건과 함께 입수했다는 문서. 당시 정윤의 문건 보도로 사장직에서 해임됐다는 그는 이제야 문건을 공개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직접 확인하시게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온 게 오늘 문건이에요. 대법원장 사찰 문건. 그래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대법원장을 사찰하다니. 그리고 그 사찰 내용이 오히려 대법원장의 큰 잘못이 있거나 큰 뭐 비리 사실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건 보고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로 해갖고 보고했다는 것은 이거는 말하자면 일상적인 생활을 일거수 일투족을 사찰했다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법조계는 대법원 사찰이 사실이라면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국정원의 업무 범위는 국정원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국내 정보의 경우에는 대테러 정보와 관련된 정보만 입수하게 돼 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한 게 대테러 정보인지 한번 기자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뭐 산에 가서 폭탄을 뭐 설치했는지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정보 입수할 수 없거든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에 나온 대로 박근혜 정부가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한 것은 사실일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12월 새 검찰총장에 임명된 김수남 총장은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라는 목표를 향해 부정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검찰총장의 다짐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개를 숙인 검찰총장.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은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만큼 검사들의 비리와 추문이 연이어 터졌다. 전관예우, 스폰서 검사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됐고 검찰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마저 더해졌다. 고액의 수임료를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된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는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벌 총수의 비자금 문제를 파헤친 특수통 홍만표 변호사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혜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기도 한 김영준 검사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접대를 받고 금전 거래를 한 혐의로 결국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그리고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났다. 넥슨에서 받은 주식으로 120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의혹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검사들의 비리 사건이 계속된 이유는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검찰의 권한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하지만 공약은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특정 지역에 편향된 인사가 선출되는 등 인사에 대한 잡음은 계속됐다. 또한 2016년 9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한 검사는 총 18명이다. 박근혜 정부 와서는 말은 그 선거 전에는 검찰개혁 얘기했지만 뭐 이 정권 내내 검찰개혁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정권 차원에서 한 번도 안 나오고 대부분 다 총리님께서 다 검찰 출신. 그리고 검찰이 가장 극성기를 누렸죠. 가장 강력한 시기였고. 근데 뭐 흔한 얘기로 뭐 절대 권력 절대 부패한다고 이 시기에 가장 지저분한 거 다 터졌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의 공모자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목되기도 했다. 촛불 민심은 탄핵 가결로 이어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마지막 인사권을 민정수석 임명에 사용한 것.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에도 불구 또다시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 인사를 앉혔다. 게다가 조대환 민정수석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활동 당시 특조위 해체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 권력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거에 의해서 집권을 하더라도 검찰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하면 집권이 불가능하다 또는 권력 운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그 이제 검찰 권력을 운용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 권력과의 일정한 거래 또는 일정한 관계 설정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정권에서는 민정수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검찰과 청와대와의 관계가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을 보는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자신의 사리 사욕과 정치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온 일부 검사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밤을 새가며 폭주하는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에 그들이 얼마나 흠집을 내왔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검찰 조직은 과감하게 환불을 도려내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인가.